네,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죠. 이달에 열리는 축제만 전국에 600개 가까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 지자체들은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홍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개막한 진주 유등축제. 형형색색 7만 개의 유등을 보러 축제장엔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좁은 계단을 오르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자 안전요원들이 나섭니다. 밀지 마시고 안내 요원의 지시에 따라 5초간 천천히 운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축제 기간 안전 요원 7,500명을 배치했습니다. 차량과 인파가 뒤섞이지 않도록 고속도로 진입로 임시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도 운영 중입니다. 13일, 22일 개최 예정인 불꽃놀이에는 많은 분들이 또 그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그 진행 요원들의 안내에 따라서 좀 잘 협조를 해 주시기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열리는 축제는 595건. 축제가 몰려있다 보니 안전사고도 빈발합니다. 최근 4년간 지역 축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중 절반이 가을철에 발생했습니다. 한우 축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 횡성군에선 안전관리를 위해 드론이 동원됐습니다. 실시간 드론 영상으로 방문객 집중 현황과 밀집도를 파악합니다. 일부 축제에선 현장 소음보다 훨씬 큰 소리로 경보 방송을 하는 이동식 대중경보장치도 등장했습니다. 헬로윈 같은 주최자 없는 행사를 앞둔 지자체들은 더 고민이 큽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겪었던 서울 용산구는 아예 사람들이 몰리는 녹사평역 광장에 합동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뭐 작은 사건 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안전을 위해서 일단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고요. 과밀집 지역을 피하고 안전 통제에 따르는 시민 의식도 중요한 안전 대책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